안녕하세요. 3 그리고 4주의 일진사주 명리학 제405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력으로 2019년 12월 16일이고요. 음력으로는 2019년 11월 20일입니다. 오늘 주어지는 명시 기해년 병자월 정해일이 되겠고요. 오늘의 일진 정해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 정화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어저께 병화에 이어서 오늘은 정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정화라고 하는 것, 같은 화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어저께 공부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양화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오늘 공부하는 정화는 음화에 해당이 됩니다. 음화. 그래서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습성이라든가 어떤 천성적인 것은 좀 매우 다르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찌 공부한 병화라고 하는 것은 대체적으로 비유를 할때 태양지화라고 해서 하늘에 뜨는 태양과 같이 비유를 했다라고 하면, 오늘 정화라고 하는 음화는 대체적으로 하늘에 있을 때는 달빛과 같고요. 달빛 소나타라고 하는 노래도 있었고, 자, 달빛 내지는 별빛 같은 것도 정화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땅에는 호롱불, 우리 예전에 아주가를 기름 같은 걸로 불 피웠던 것, 그 다음에 우리 캠프파이어 했을 때 모닥불 피웠던 것, 그 다음에 예전에 형설지공 촛불 같은 것, 형설지공은 반딧불에다가 눈에 반사되는 빛을 가지고 공부했다라고 하는 것이 형설지공이고요. 이건 촛불, 그 다음에 촛불 시대를 지나서 전기불 같은 것들도 이렇게 전부 정화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가스라이터불, 가스불 등등 모두 정화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가지 차이점, 병화라고 하는 것은 큰 틀로 병화하고 정화로 나눠놨을 때, 물론 강렬한 빛, 강렬한 열기, 강렬한 화를 병화로 놓고 볼 수도 있겠고, 반대로 그에 비해서 좀 약한 불은 정화로 놓고 볼 수도 있겠지만, 양화는 대체적으로 자연 발생적인 불부터 볼수 있어요. 자연 발생적인 불 같은 것. 반면에 음화는 인위적인 불 같은 걸로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달빛, 별빛이야 뭐 우리가 자연 발생적인 불이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 이거는 태양이라고 하는 강렬한 빛과 그렇지 않고 약간 어둡지만 그래도 음유한 부드러운 별빛, 달빛이라고 하는 개념에서 놓고 봤을 때, 태양은 양화가 되는 것이고 달빛, 별빛은 음화가 되는 것이지만, 호롱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사람이 인위적으로 이렇게 만든 그러한 불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사람이 불을 만들 때는 그냥 막 만드는 것이 아니라 쓰기 위해서 만든 거죠. 전기불도 우리가 밝게 비추기 위해서 전기불을 만드는 것이고, 전기 스토브를 켜는 것도 우리가 따뜻하게 하기 위해서 전기 스토브를 만드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사람이 만드는 열기구에서 비닐하우스를 치는 것도 하우스를 침으로 인해서 열기를 만드는 것이죠. 이다 인위적인 불로 해당이 되는 것이고, 사람이 살기 위해서 만드는 불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 생활하고 매우 밀접한 그러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다 해서, 이거를 문명의 불이다 해서 문명의 화다라고 이렇게 부르는 분들도 있기도 합니다. 자, 해서 이렇게 정화하고 병화의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도 우리가 설명을 이제 알아볼 수 있겠지만, 또 똑같은 건 뭐예요?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은 똑같이 합니다. 물론 차이가 병화는 더 강하고 더 맹렬하지만은, 정화라고 하는 것은 달빛, 별빛 내지는 뭐 밤에 어두웠을 때 가로등 것과 같은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밝지는 않다 하더라도 그래도 가로등이 있는 것과 없는 것은 뭐예요? 밤에 범죄가 발생하는 빈도수에 있어서도 엄청나게 차이가 있죠. 밝을수록 범죄가 줄어드는 것이고요. 어두울수록 뭐예요? 범죄율은 높아지겠죠. 그래서 대낮에 강도 행각을 하는 것보다는 밤에 안 보일 때 그런 행각을 하는 것이 많죠. 그래서 일단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세상을 밝게 비춰주는 그러한 역할을 하는 것 똑같고요. 그 다음에 빛이라고 하는 것은 진행을 할때 휘어서 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직선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해서, 병화일간이 됐든 정화일간이 됐든 성격 자체는 매우 매우 직선적인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애들러 말하는 것보다는 내가 가지고 있는 사상이라든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생각, 내가 가지고 있는 상대방에 대한 불쾌한 마음, 이러한 안 좋은 것들도 그냥 대놓고 그냥
털털하게 이렇게 말을 할수 있는 그런 성향이 또 병화내진 정화일간인 사람들도 그런 성향도 있고 갑목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고요. 그 다음에 경금 같은 경우도 직선적인 그런 성향은 같이 가지고 있다. 하지만 천성적으로 화일간들은 원래 빛이라고 하는 것 뭐예요? 거의 블랙홀 지나갈 때, 물속 지나갈 때, 거울에 반사될 때 이런 경우 아니고서는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직선적으로 진행하려고 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러한 습성이 나타나는 것이고요. 정화라고 하는 것도 병화라고 하는 것도 만물을 따뜻하게 이렇게 비춰주고 그 다음에 병화도 마찬가지고 정화도 마찬가지고 공평하게 따뜻하게 해주려고 하지 옆에 있으면 이 사람은 미우니까 따뜻하게 안 해주고 밝게 안 해주고 이 사람은 이쁘니까 더 많이 따뜻하게 해주고 그러진 않는다는 얘기죠. 그래서 병정화 일간들은 되게 따뜻한 온기, 따뜻한 마음, 그 다음에 양심적이에요.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을 스스럼 없이 이렇게 꺼내 놓으려고 하고 그냥 내가 갖고 있는 거 감자 두 개야. 그러면 오면은 그냥 서슴없이 감자 뜯 그냥 꺼내놓고 같이 나눠 먹으려고 하는 그러한 마음, 그다음 정직한 마음, 그러한 바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고요. 또 특히 정화라고 하는 것은 촛불과 같은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촛불은 뭐예요? 작은 방이든 큰 방이든 촛불 하나로서 그래도 꽉찬 어떤 강렬한 빛은 아니라 하더라도 그 공간을 따뜻하게 그다음에 밝게 비춰줄 수 있는 그러한 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정화인 것이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절을 가든 어디 가든 기도를 할 때는 항상 촛불을 켜놓고 기도를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이라고 하는 것, 정화라고 하는 것, 좀 그래서 헌신적이고 봉사 정신이 좀 있고 이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화일간이기 때문에 또 명쾌하고 명랑하고 또 쾌활한 그러한 성향을 가지고 있는 것 정화로 볼 수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또 병화와 마찬가지로 정화도 달빛이 됐든 별빛이 됐든 아니면 가로등이 됐든 화이기 때문에 이게 밝으면 밝을수록 뭐예요? 임수 같은 것으로서 수보양강 하면은 굉장히 또 밝아질 수 있겠죠. 달빛 같은 경우도 호수 위에 뜬달 굉장히 멋있습니다. 그리고 여수 돌산대교라든가 큰 다리 같은 데 가면은 그뭐 저기 뭐죠? 그 약간 불빛 축제 같은 거 하잖아요. 이렇게 여러 가지 등 같은 걸 달아가지고 하게 되면 그냥 다리에 있는 것보다 강 위에 있는 다리는 또 강물이 또 그걸 반사시켜 주기 때문에 굉장히 더 멋있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병화도 뭐 네온 사인이 됐든 어떤 빛이 됐든 그 빛을 다시 강이라든가 호수로서 이렇게 반사시켜 주면 더 아름답게 된다. 이렇게 봐서 정화도 왕하게 되면 임수로서 수보양광 해주는 거 좋아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정화가 태어난 원령 자월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게 되면은 자월은 이제 좀 벌써 며칠 하니까 여러분들 이제 귀에 많이 익으셨을 것 같으니까 간단하게만 설명드릴게요. 원령을 볼 때는 왕쇠와 한 열을 중시해서 보라고 제가 누차에 걸쳐서 말씀드렸으니까 오늘은 요것만 놓고 보죠. 뭐 일단은 왕쇠로 보기 위해서는 뭐예요? 포태법으로 보죠. 포태법. 대신에 이걸 12운성이라고 표현을 하면 돼서 포태법으로 놓고 봤을 때 자월은 화가 어떻게 되냐면 여기가 절지를 지나서 태지에 해당이 돼요. 태지. 그래서 병화가 자월에 태어나도 태지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나도 태지에 해당이 된다. 그래서 포태법 공부해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자월에 정화가 태어나거나 자월에 병화가 태어나게 되면 일단 일간이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간 정화가 신약하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 반대로 이 자월은 해자축월 북방수라고 해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의 왕하죠. 그래서 수라고 하는 것은 자월에 있게 되면 이때는 제왕지라고 해서 수가 가장 극성한 그런 때에 해당이 된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화라고 하더라도 병화는 그래도 양간에 해당이 되고 태양지화다라고 해서 아무리 수가 왕해도 좀 버틸 수 있는 여력은 있어요. 쉬운 말로 무거운 짐을 들을 때 남자가 버티는 힘과 여자가 버티는 힘이 좀 다르겠죠. 아무래도 좀 남자가 버티는 힘이 좀 좋을 겁니다. 똑같이 자월에 수가 왕해서 수가 화를 극한다 하더라도 병화는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여력이 있다라고 하면 정화는 쉽게 불이 꺼질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호롱불이라든가 모닥불이라든가 촛불 같은 거 비가 금방 오면 어떻게 돼요? 금방 꺼지게 되겠죠. 산불이 났을 때도 아무리 사람이 물 갖다 끌라 해도 그 뜨거운 열기를 이를 쉽게 사람이 못 끈다라고 하면 하늘에서 비가 내리면 어떻게 돼요? 금방 불을 진압할 수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촛불, 모닥불을 잘
작게 작게 이렇게 켜놨는데 수가 왕하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닷가에서 모닥불 켜놨는데 물이 넘친 거하고 똑같고요. 촛불 켜놨는데 하늘에서 비가 온 거하고 똑같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자월이라고 하는 것 음이 가장 왕하기 때문에 매우 춥다라고 하는 것도 염두에 두시면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때 사주 배합을 어떻게 할수 있느냐가 바로 답으로서 이제 머리로서 이제 드러날 수 있겠죠. 병화도 마찬가지고 일단 정화도 마찬가지로 자월에 대해서 일간이 약하기 때문에 특히 정화 같은 경우는 반드시 갑목 같은 것이 있어야지만 정화의 불꽃을 유지시켜 줄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특히나 아까 말씀드렸지만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고 병화는 자연 발생적인 불이고 정화는 인위적인 사람이 만든 불이라고 했기 때문에 모닥불이라든가 호롱불이라든가 이런 불들은 호롱불은 기름이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모닥불은 장작이 필요한 것이고 전기불은 전기가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위적인 불 정화는 반드시 그러한 연료 같은 것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더더군다나 갑목이라고 하는 존재가 더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수가 왕한 수를 왜요? 이 수를 갑목이 설기에서 수생목하고 그다음에 이 목이 정화로 이렇게 생조해 줄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국세 자체는 이렇게 되면 살인상생하는 그런 국세가 될수 있는데 자, 요거 한번 더 볼까요? 자수 안에 지장간이라고 하는 것은 뭐가 있냐면 임수라고 하는 것과 계수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두 차에 걸쳐서 말씀드렸던 것 자중에 있는 임수는 쓰지 않는다라고 말씀드렸고요. 왜냐하면 자중에 자라고 하는 것은 수가 가장 왕성한 때 있기 때문에 가장 꼭지점에 있다라고 봤을 때는 두 개가 있다 하더라도 그 핵심은 바로 계수가 되는 것이지 임수가 되는 것이 아니죠. 임계수가 본기 정기에 해당이 되니까 자수의 지장간은 임계가 있다 하더라도 그냥 임수는 무시하시고요. 계수만 이렇게 쓴다라고 봤을 때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때는 이거는 편관에 해당이 되죠. 편관. 그 다음에 편관이라고 하는 거는 다른 말로 칠살에 해당이 되는 거여서 자월에 예를 들어서 계수가 투출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계수라고 하는 것은 제가 설명을 드렸을 때 우로수라고 그랬어요. 우로수. 그래서 자월에 정화 태어났는데 천간에 계수가 투출됐다. 그러면 촛불 켜놨는데 비 오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바로 뭐예요? 이 계수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갑목으로서 수생목 목생화에서 살인상생을 한다거나 아니면 특히나 갑목이 없을 때는 기토라든가 내지는 무토 같은 것이 있어서 이 토로서 얘를 제해버려야지만 내리는 어떤 비나 물에 의해서 계속 정화일관이 꺼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계수가 이렇게 투출하잖아요. 굉장히 신경이 예민할 수밖에 없겠죠. 언제 내가 불이 꺼질지 굉장히 좀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정화 자월생에 계수가 투출한 사주 국세이기 때문에 너무너무 제가 요거는 잘 알고 있다라고 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을 드린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중요한 거 다른 거다 필요 없겠고요. 정화가 자월에 태어났을 땐 갑목이 있느냐 없느냐 지지로 천간에 갑목이 없다라고 하면 하다못해 지지로 인목 같은 것이라도 있어서 정화를 생조해 주는 것이 필요하겠고요. 그것마저도 없다라고 하면 병화라든가 지지로 사화 내지는 오화 같은 것이라도 있어야지만 정화가 꺼지지 않고 살수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하고요. 오늘의 명식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명식을 다시 한번 보게 되면 정화 일간이 자월에 태어난 사주 명식이 되겠고요. 자, 다시 한번 격이라고 하는 거 살펴보도록 하죠. 격을 보게 되면 일단 일간과 월령과의 관계를 놓고 봐서 음화인 정화가 음수인 계수를 보게 되니까 아까 뭐라 했죠? 편관이라고 했죠. 그래서 편관격 내지는 칠살이라고 해서 칠살격이라고 해도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 칠살격, 편관격은 뭐냐면 일간이 약한데 칠살이 왕할 때 태어났기 때문에 사람이 뭐냐면 되게 신경이 예민하고 어떻게 보면 겁도 굉장히 많습니다. 쉬운 말로 야생동물을 잡아다가 우리에 갖다 놓게 되면 그 야생동물이 항상 경계하고 조심하고 어떻게 보면 약한 동물도 자기가 좀 무섭
밝게 보이기 위해서 자꾸 신경질을 부린다 그럴까요? 그래서 좀 많이 경계하면서 눈빛이 부리부리한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왕에서 그런 것이 아니라 오히려 겁이 많은 사람들이 겉으로 더 강하게 보이기 위해서 그런 성향들이 많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칠살격, 평강격이라 하더라도 일간 자체는 약하고 칠살이 왕하기 때문에 이거는 그냥 살중신 경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다른 말로 신약 살 왕이라고 놓고 봐도 됩니다. 그래서 살중신경 신약 사랑하게 되면 반드시 인성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인성이 있어서 이거는 살인 상생을 해야지만 사주가 중화가 될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거를 갖다가 살중신경 인성을 봐서 살인상생된 것을 절처봉생이라고 해요. 절처라고 하는 건 뭐예요? 우리 절체절명이란 말 들어보셨죠? 몸이 잘리거나 뭐 생명이 끊어질 정도의 아주 위태로운 그러한 상황을 말하는 것이고 절처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러한 위태로운 장소 내가 태어난 곳이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에서 태어났거나 그러한 위태로운 상황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절처라고 하는 뜻이고요. 봉생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만났다라고 만날 봉자에다가 살생자 좀 아주 안 좋은 상황에서 생을 만났다라고 하는 거여서 살중신경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적군한테 내가 포위되어 있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적군의 총탄에 맞을 수도 있고요. 뭐 폭탄에 맞을 수도 있고 수류탄 맞고 죽을 수도 있고 그러한 아주 절체절명의 상황에서 우리의 아군이 와서 나를 구해줘서 가는 걸 뭐라 그래요? 바로 절처봉생이다라고 하는 것이고 나를 구해주는 인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살인상생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화자활 다른 모든 살충신경들도 인성이 있어야지만 살인상생될 수 있다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정화자활이 태어났기 때문에 아주 갑목에 절실하게 필요한데 일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이렇게 있습니다. 아니 이런 해수가 되겠죠. 그래서 정화가 태어나서 약한데 해수는 요거 칠살이죠. 자수. 그다음에 해수는 정관입니다. 그래서 아이고 정관이 있어서 좋은에 이것이 아니라 자월에 태어난 정의일주는 매우 좀더안 좋죠. 왜냐하면 자수 자체도 일간 자체가 감당하기가 매우 어렵단 얘기고요. 거기다 대고 해수가 정관이서 좋은 것이 아니라 그 해수마저도 나를 공격하고자 하는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자체 해수 자수를 통틀어서 그냥 칠살로 놓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정해 일주인 사람, 일주의 특성만 놓고 봤을 때 정해 일주인 사람들은 약간 소심한 사람들도 많이 있을 수가 있겠고 천성 자체는 매우 정확하고 정직하고 꼼꼼하고 세심한 그런 성향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다음에 마음 자체는 포근하고 남을 배려해 줄줄 알고 그다음에 따뜻한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 또 정해 일주 에 해당이 됩니다. 이거를 물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정화는 달 내지는 별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 해수는 호수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정해일주는 물상으로 보면 어떻게 됩니까? 휘영청 밝은 보름달이 밤에 호수에 이렇게 떠 있는 그런 형상이 됩니다. 그래서 사람이 이렇게 막 겉으로 막 강렬하게 이렇게 보이진 않지만은 대체적으로 그 뭐라 그럴까요? 신약 약한 듯 하면서도 부드러우면서 운치 있으면서 뭔가 이 사람한테는 문학적인 뭔가가 이렇게 나올 것 같은 그런 습성을 가지고 있어요. 착하고 꼼꼼하다라고 하는 성격. 자, 다시 한번 제가 자월에 태어났는데 정해 일주이면서 계수까지 투출되어 있는 아주 몹쓸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여러분들이 알아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자, 연지를 보게 되면 해수가 딱 이렇게 또 있어요. 그러면 이 전체가 뭐예요? 이건 살충신경이고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 이거는 종살격을 지울 수도 있는 그러한 사주가 될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연간을 보게 되면 기토가 투출되어 있으니 이 기토는 이 수를 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이 왕수를 제하려면 무토로서 제해야 되는데 기토는 습토, 그냥 젖은 모래와 같기 때문에 이러한 많은 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이거는 사수동류 된다 그래요. 사수동류, 사수. 동류, 모래가 물과 함께 쓸려 내려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오히려 정화일간의 기운을 기토가 빼가니까 오히려 더안 좋은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월간 보니까 병화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투출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은요, 병화라고 하는 것이 정화 입장에서 놓고 봤을 땐
겁제에 해당이 되지만 겁제에 해당이 되는데 약한 정화는 겁제 병화를 보게 되면 도움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화가 이 양간인 병화에 의지해서 수가 많더라도 의지하는 그런 성향을 갖고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병화 자체도 지지로 뿌리가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너무 사주가 편고하다, 즉 한쪽으로 너무 치우쳐가지고 일간 정화도 그렇고 월간에 있는 겁제 병화도 그렇고 굉장히 좀 무기력한 그런 상황에 처해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되면 살충신경이 전혀 구제가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태어날 때좀 몸이 굉장히 안 좋을 수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화라고 하는 것이 심장 내지는 정신세계 쪽으로 보기 때문에 어렸을 때좀 건강적인 것, 정신적인 것 많이 좀 힘이 들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이런 아이들은 절대 충격 주게 되면은 그야말로 그 어렸을 때 받은 충격이 평생토록 어떤 트라우마로 작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아이들은 절대적으로 충격 주지 마시고요. 항상 따뜻한 마음으로 잘 감싸주고 보호해 줘야 되는 그러한 사주가 되겠습니다. 자, 요것까지 보시고요. 생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시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까 3주까지만 놓고 봤을 때, 자, 해수, 자수, 해수가 있고 월간에 있는 병화 자체도 뿌리가 없고 일간 자체도 뿌리가 없기 때문에 뭐 생시에 따라서 기명종살격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명종살격이에요. 이 뜻은 뭐냐면 기명이라고 하는 것은 버릴 기자에다가 목숨 명자에 나의 목숨을 버리고서 살을 쫓아간다라고 해서 기명종살격이라고 하고 그냥 줄여서 종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종살격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오늘 같은 명식은 이게 종살격이 안 돼요. 절대 되지 않습니다. 이거는 제가 절대라고 말씀드렸죠. 어느 생시가 들어오더라도 이거는 기명종살격이 되지 않는다. 왜냐? 병화가 있으면 종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병화라고 하는 것은 태양지화로 보기 때문에 뿌리가 없다 하더라도 저 병화가 있으면 일간 정화가 종하지 못합니다. 병화 때문에 해서 차라리 병화가 없어서 종하는 것이 더 나을 수 있는 사주로 보이지만 저 병화로 인해서 종살이 안 된다. 만약에 이걸 진짜 어거지로 종살격으로 본다 하더라도 이거는 가종격밖에 될 수가 없겠고 가종격은 뭐예요? 쉬운 말로 종격인데 파격이 된다. 격이 파격은 깨질 파에다 격격자 이렇게 쓰겠죠. 격을 파했다라고 해서 파격이 되면 결코 좋은 사주는 될수 없다 이렇게 보시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몇 가지만 본다라고 하면 경자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렇게 봐봐요. 제일 수가 망하죠. 자수 다시 있겠고 이 경금이라고 하는 것은 수를 다시 생해주기 때문에 수가 엄청나게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으면 종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른 사주를 봤을 때 정화가 금수가 왕하다 하더라도 병화가 있느냐 없느냐를 봤을 때 병화가 있으면 대체적으로 종할 수 없다. 이거 뭐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대운이나 세운에서 목화운 가기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애달픈 사주가 될 수밖에 없겠고 남자로 태어났을 때 조금 힘들지 않을까라는 생각 들게 되겠고요. 다음에 이 신의 시가 된다라고 해도 똑같아요. 이 해수도 어차피 수고요. 지지 완전 수구이죠. 신금이 있으면 이 신금도 뭐 수를 생각할 뿐이죠. 선생님, 이거 정화병화가 군비, 이거 지금 내가 지금 뭐야, 수에 의해서 병화가 됐든 정화가 됐든 이게 꺼질 지경인데 거기다 대고 재물 가지고 그럴 수가 있을까요? 지금 내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내 아군하고 적지에 들어가서 지금 적군 1,000명하고 지금 둘이서 싸우고 있는 건데 언제 내가 죽을지 몰라. 근데 거기 지나가는 아가씨가 있어요. 그래서 아가씨하고 거기서 노닥거릴 수가 있냔 말이죠. 그 아가씨는 뭐예요? 이 신금이 하는 것은 수를 생해주는 역할을 한다니까요. 아가씨가 적군의 스파이일 수도 있는 거지.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죽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거 군비쟁제 안 됩니다. 군비쟁제가 될수 없죠. 그래서 이렇게 돼도 종사기 돼야 되는데 종살이 안 된다. 이렇게 되더라도 빨리 대운에서라도 세운에서라도 목화운으로 가야 되는 것이고요. 당연히 신축시가 된다라고 하면 이거는 또 뭐예요? 해자축 완전히 북방수를 방합을 해자축 뭐예요? 이거 방합이죠. 방합을 완전히 짠 그런 사주 국세가 되죠. 이래도
변화가 있으면 종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예 종격 포기했다라고 하면 그냥 이민시라든가 아니면 갑진시라든가 을사시가 되면 좀안 좋아요. 왜냐하면 을사시가 되면 이거는 사회상충이 되기 때문에 별로 좋지 않고 그냥 병우시 정조가 들어와야지만 그래도 일간이라든가 그 겁재 병화가 그래도 생조라도 받을 수 있어서 좋지 않은데 이거는 수화가 상전되기 때문에 신경 많이 예민하고 정신 세계가 많이 좀 날카로운 그런 사주국세가 될수 있다. 이거를 어떤 또 분들은 자 해수 하나, 자수 하나, 해수 하나, 수가 세 개고요. 오화 하나, 병화 하나, 정화 하나, 정화 하나, 병화 하나, 화가 네 개니까 이거는 신왕하다 이렇게 보내면 진짜. 할 말이 제가 없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고요. 이거는 신왕한 사주가 아니고 수가왕한 사주가 돼요. 항상 월지를 포함해서 생각하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걸 갖다가 숫자 세지 않도록 특히나 다른 분들한테 배우신 분들은 아 그냥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숫자 세고 해서 왕세 보는 것 이렇게 보시면 아 그렇게 배웠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저는 하지만 저한테 배우신 분들이라고 하면 절대 숫자 세서 왕세 보는 법은 좀 하지 않으셨으면 이렇게 부탁을 드린다. 이렇게 끝말을 하면서 마치도록 하죠. 나머지 생시들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오늘 같은 경우는 사주가 뭐예요? 수가 너무 왕해서 월간에 병화가 있다 하더라도 수가 너무 왕해서 매우 평고한 중화를 이루기 좀 많이 어려운 사주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되고요. 이런 사주들을 다른 데서 돈 주고 뭐 무신시, 신유시 이렇게 생년월일시 이렇게 받아오면 큰일 납니다. 제가 뭐 어떤 카페에다가 뭐 생년 뭐 이렇게 뭐 날짜 받은 거에 대해서 제가 하도 기가 막혀서 댓글을 달았습니다. 했더니 댓글을 막 지우고 제가 쓴 댓글을 답변을 해줬으면 얼마나 좋아요. 댓글 지우고 자기가 쓴 글도 막 지우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만. 그래도 같이 공부하자는 차원에서 질문을 드렸는데 참 아쉽긴 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설명을 드리고요. 저는 내일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